외할아버지께서 2020년 1월 5일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심에 잠긴 할머니는 끼니를 거르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프신 동안 못해드린 게 많아 많이 후회가 돼. 할머니는 도대체 뭐가 미안하실까? 정말 할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남은 여생을 보듬어 드릴 수 있을까? 삶에는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이 있다는 것이 매번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더 잘 살아보고 싶다. 나와 오빠,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께 드릴 컬러링 스케치북을 만들었다. 나는 드로잉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복잡하지 않게, 또 가볍게. 스케치북에는 구름, 바람, 나무, 산, 집, 새, 동물, 꽃, 인형, 사람, 태양, 마음 등 각자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넣었다. 처음에는 72색의 색연필을 선물해드렸는데 첫 장을 채운 그림을 보니 색이 모자라 보였다. 그래서 120색 색연필을 다시 선물해드렸다. 할머니에게 정말 많은 색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할머니는 색을 칠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보고 싶은 할아버지를 떠올릴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실향민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 함흥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다. 할머니는 함흥에서 소학교 교사로 2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아이들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던 걸 떠올리셨다. 그때는 지금처럼 색이 많지 않았어. 할머니의 큰 할아버지께서는 묵화를 그리는 화가셨는데 할머니는 자주 옆에 앉아 먹을 갈아드렸다고 한다. 먹으로만 채워진 화폭에도 분명 숨겨진 색은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겪어온 삶에 굴곡이 많았고 그래서 내면에는 어떤 우울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신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9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잘 몰라. 그럼에도 가족 모두에게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고 하니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신다.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오랜만에 따끈해진 방바닥에 앉아있으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처럼 안방에 온기가 가득했다. 할머니 집에는 무슨 날이 아닌데도 식구들이 끊이질 않았다. 북적북적 가족들이 모인 날을 가장 좋아하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숲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부르려고 댕댕댕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숲은 할아버지가 병원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 나무를 심어 가꾼 곳이다. 그때 심어진 나무들이 이제는 내 나이만큼 자라 하늘 높이 솟아있고 가족들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숲길 초입에 있는 집으로 모여든다. 집안을 가득 메운 맛있는 냄새, 있는 반찬, 없는 반찬으로 차려진
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식구들. 땡그랑 땡그랑 수저와 젓가락이 아니야, 식기에 약기술이 닿는 소리. 남았다. 어? 아버지 약기술이 남았다. 종종 이거 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장면들이 내게는 늘 따뜻하게 다가온다. 할머니 집에는 그런 풍만한 사랑이 있다. 이제 할아버지의 빈 자리는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자리하고 할머니는 마음의 빈 공간에 색을 칠한다. 꽃을 칠할 때 집 마당에는 꽃이 없어 무슨 색으로 칠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완성한 꽃을 보고 할머니의 꽃은 오직 할머니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할머니의 굽어진 손에는 손수건이 아닌 색연필이 쥐어져 있다.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할머니의 색. 우리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할머니의 색. 그 고운 색이 계속 빛나길 바란다.